살기가 힘들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면요, 뉴스에 꼭 등장하는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짜 휘발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짜 휘발유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가짜 휘발유에는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갈까요? 예,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가짜 휘발유에는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휘발유에다가요, 가짜 조금 섞어서 팔면 그걸 가짜 휘발유라고 그럽니다. 그거 뭐 가짜 조금 섞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가짜 휘발유 넣으면 차가 다 망가지고 맙니다. 엔진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큰일 나죠. 가짜 휘발유, 그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하죠? 거반다 진짜고 가짜 조금 섞였는데 그걸 가짜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짜가 조금 섞였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는 굉장히 가짜이고, 그래서 도무지 상대하지 못할 것을 가짜라고 부르는 줄로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거반다 진짜인데요. 95%, 98% 진짜인데 거기 2% 조금 가짜 섞였어도 그걸 가짜라고 그러죠.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 이런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거반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건 가짜죠. Almost Christian은 Authentic Christian과 다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비유이죠. 여기에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가 등장을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진짜 같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는 일이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 expert in the law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거죠. 그런데 이 진짜 같은 가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질문의 의도지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이 질문의 내용보다 그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는가 했더니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test Jesus,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바르게 하고자, 바르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겉으로 하는 질문은 꽤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내용 속을 들여다보니까 시험하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고요.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분의 답을 내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율법사는 굉장히 진짜 같아 보이지만 그는 가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이 재밌습니다. 그가 중요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질문으로 대답을 하세요.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반문하시는가 하면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How do you read it? 넌그 율법, 내가 전문가로서 그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입니다. 텍스트가 있는 종교예요. 우리는 스토리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전이 있어요.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주목을 하죠.
이걸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예수님은 저에게 물으세요. 네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너는 도대체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말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글은 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넌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서 그 질문으로 대답을 하세요.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 하고 오히려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율법사가 이런저런 대답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더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Do this and you will live. Do this. 해라. 지금 율법사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산다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Go and do likewise.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그건 우리 예수님이 별로 관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이해력과 그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알고 가르치는 능력으로만 하자면 아마 여기 율법사, 이 말씀의 전문가보다 더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관심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죠? 어떻게 사나? 그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삶이 엉망이면 가짜인 거죠. 기자불립, 과자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불립이란 말은 까치발을 하고는 서 있을 수가 없으며, 과자불행이란 말은 가랭이를 벌리고는 걸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좀 더 키를 크게 보이려고 까치발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건 잠시죠. 잠시 커 보이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랭이를 잔뜩 버리고 폼 잡고 걸어가려면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는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진짜인 것과 같은 행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도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진짜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얼싸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얼싸안는다는 말이 순우리말인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얼이 뭡니까? 얼이 영혼이죠. 영혼을 싸안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영혼을 보듬는 것을 순우리말로 우리는 얼싸안는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도 아마 바쁜 걸음으로 여리고를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그 강도 맞는 자와 나눕니다. 그에게도 아무리 재물이 많았다 할지라도 재물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강도 맞는 자와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도 귀한 것이었을 텐데 그 위험한 골짜기에서 그는 강도 맞는 자와 함께 위험을 나눕니다. 그는 그저 강도 만난 사람을 잠시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시간과 재물과 그의 생명을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를 싸매주며 그리고 또 주막에 가서 그를 돌보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얼싸 안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잘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영혼을 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브란스에 종종 심방을 옵니다. 아파서 누워계신 성모님들을 심방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러 오기도 합니다. 세브란스에 입원한 분들은 그냥 여기 병원이 있어서 입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을 힘들게 찾아온 거예요. 어찌 보면 질병이란 강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 연세의료원 모든 식구들은 얼싸 안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저 병든 한 사람을 고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보듬고 얼싸 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분들이 우리 연세의료원의 모든 가족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시는 눈길 앞에 우리 정직하게 섭시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어 그 영혼을 돌보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연세의료원이라고 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따라 직장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잘 돌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진짜, 가짜가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진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짜이면서도 스스로 가짜가 아닌 척하고 살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품었든지 그리고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든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짜 되어 얼싸 안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하는 진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